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피코크의 소고기 뭇국입니다. 소고기 뭇국이고 김치랑 계란 후라이, 멸치 아몬드 볶음 김하고 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썸네일. 됐고요. 예, 국물부터 예, 먹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소고기 뭇국이 맛있더라고요. 아우, 고기 국. 좋습니다. 아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진짜. 소고기 국이면. 예. 테리아님 반갑습니다. 어떠시고요? 아, 배 도착. 내가 또 이제 보내기 전에 연결해서 잘 되는지 테스트 다 했습니다. 아,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은 또 예, 스트리트 파이터 하려고요. 예. 어제는 이제 오버워치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유튜브 보면서 가입 연속기도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냥 USB에 끼면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 편하게 좀뭐 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세팅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연결해서 해보고 안 맞으면은 뭐키 설정하시면 되고. 뭐 따로 뭐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연결하면 바로. 예. 이렇게 고기도 있습니다. 소고기. 오늘은요, 2024년 7월 24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 29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계란 후라이도 먹을까요? 계란 후라이 하다가 이게 노른자 터져가지고. 아, 치맥. 아, 치맥 좋죠. 성인이신가 보네요. 예. 맥주도.
손호님이 애드블록 한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늘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나한테 이제 일을 해서 돈 벌래요. 네. 먹방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나는 먹방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먹방했지. 너무 황당해서. 저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 TV로 방송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갖고 먹방으로 돈번 적이 없어요. 다돈 내가 벌어왔지. 요즘은 뭐 협찬 이런 것도 안 받고 있구만. 그리고 뭐 먹방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는데 그 돈을 뭐벌수 있는 시대니 뭐니 그런 걸 떠나서 인터넷 방송으로 돈 버는 사람은 매우 소수, 매우 소수. 상위권들. 그런 분들은 뭐 연예인보다 더잘 벌죠. 근데 그 외에는 돈 버는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제로 켈레님 반갑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그냥 취미로 방송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면서. 그 댓글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그냥 지금처럼 하는 거고 뭐. 뭐돈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할게요. 돈 좋아합니다, 저도. 내가 그냥 별로 욕심이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고 잘 되면 좋죠. 근데 물론 이제 크게 욕심이 없다. 당근님 반갑습니다. 전에도 늘 말했지만 예. 이건 이제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테니 설명드리자면 뭐돈잘 벌고 잘 벌고 잘 되고 유명해지면 좋죠. 좋은데 저는 딱 그걸 노리고 방송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그냥 취미로 했는데 방송하다 보면 막 뒤통수도 맞고 막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죠.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부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뭐 그런
제가 정말 딱돈 때문에 하는 거면은, 딱 돈만 노리고 유명세만 노리고 하는 거면은, 네, 취직도 지금 송출 중입니다. 이렇게 방송 안 하겠죠.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잠시만요. 라이브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라이브 아니고 그냥 편집 영상, 그 인기나 조회수가 보장된 ASMR, 그 먹방 있죠. 그것만 뭐 그냥 녹화로 올려가지고, 녹화 찍어서 영상 편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 그것만 하겠지. 그러면 저도 편해요. 근데 그 제가 되게 감사해야 하는, 뭐 지금, 그러니까 막 옛날부터 보지 않고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 안 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지금 오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죠. 내가 뭐 유명 유튜브 많이 막 엄청나게 막 쌓아놓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그냥 라이브로 예뭐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게그 옛날 아프리카 감성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그걸 보셨던 분들이니, 예,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래요? 하여튼 못 들었나? 돈만 보고 했으면은 진작에 방송 접었겠지. 돈이 안 되는데 그냥. 아, 예, 손님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보셨다면 아시죠? 그 옛날 먹방 감성. 옛날에는 그냥 쌓아놓고 먹고 막 그러지도 않고 그냥 배달 음식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편하게 소통하면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나 이제 그 많이 먹는 거가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그 여자 BJ분 중에 그냥 더 디바라는 분이 거의 뭐 해성 같이 나타나서 음식을 엄청 싸우더라고. 그걸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다 먹잖아요. 사람들도 그다 먹나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먹는 먹방으로 이제 변했죠. 그분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많이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 편하게. 뭐 그렇다 하여튼 저는 뭐 욕심 별로 없고, 근데 그래도 만약에 욕심을 좀 낸다 하면, 한다면 그냥 뭐 먹방하는 비용만 그냥 똔똔 됐으면 좋겠다, 뭐그 정도지. 먹방하는 비용만 딱 세이브 됐으면 좋겠다, 뭐그 정도의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내자면. 근데 뭐 그것도 뭐안 되면 많은 거고.
그 유명한 그 쿰척쿰척 그것도 예전에 그 많이 먹는 먹방 유행하기 전에 그때 먹방 너무 근데 먹는 소리가 이제 쿰척쿰척 같다 해서 지금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먹방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없을걸? 옛날 아프리카 감성으로 한 사람? 아프리카는 뭐 거의 이제 많이 먹는 거 아니면 그 자본주의 먹방? 이런 거. 유튜브는 뭐냐? 뭐 ASMR 뭐 이런 거. 나 많이 먹고 말고. 옛날 그 아프리카 감성 그 먹방을 보시던 분들이고. 이제 하는 거죠. 저도 뭐 방송하는 거 재밌고 취미로 하기에 뭐 재밌어요. 하여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와서 봐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선우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유 아우 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덕분에 오늘 밥맛이 너무 좋은데요. 손님 덕분에. 예. 감동. 예. 하여튼 뭐 요즘 그뭐 유튜브로 먹방 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이제 먹방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시초가 게임 방송 하던 분인가? 하여튼 어떤 남자분이 방송하다 이제 배고파서 그냥 라면은 그냥 끓여 먹었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먹으면서 고통을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대박 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그 그분 말고 다른 BJ분이 원래 막랩 방송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인데 그분 이제 아 이거다 했나봐요. 그래갖고 아 이제 컨텐츠식으로 막 요리도 하고 먹방하고 막 이렇게 뭐 배달 음식도 먹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전체 랭킹 막 10위 안에 들고 막 그랬죠. 예, 먹방이 그때부터 이제 먹방이 컨텐츠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한 거의 1년 정도 방송 잘 하다가 그분하고 또 다른 몇몇 분도 먹방 해냈는데 그분이 워낙 독보적이었을 때. 테레님, 테레님이 되게 옛날부터 보셨나 보네. 완전 1세대. 아, 나무위키. 아, 요즘은 뭐 나무위키도 나왔구나.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요즘 방송 보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그렇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독보적으로 먹방 해가지고 컨텐츠 했는데 이제 아이고 테리아님 슈퍼챗 5천 후 감사합니다. 테리아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전 50. 함 잡을까님 함 잡을까님도 아프리카 오래 보신 예전부터 이제 인방 보셨나 봐요. 하여튼 그러다가 그때 이제 다른 분한 분은 이제 14, 12, 13? 아 맞아요. 그때쯤에 그때 저는 이제 먹방 그때 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독보적인 분은 사정이 좀 있었나 봐요. 남의 일이라서 좀 내가 말은 좀 그렇고 하여튼 방송을 이제 좀 못하게 됐고 그분 아 진짜요? 아 그분도 1세대 그 카트 프로이죠 프로 그죠? 그분 말고 다른 분도 있었거든요. 그 아빠가 하는 분. 그분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방 하는 사람이 이제 다 끊겼죠. 뭐두 분이 뭐 거의 독보적이고 다른 분들은 하다가 좀안 되고 해서 이제 그 완전 1세대 그 먹방이 완전 명맥이 끊길 때 먹방 자체의 컨텐츠가 약간 사라질 때쯤에 제가 딱 나타났죠. 제가 딱그 틈을 딱 파고들었지. 근데 그때는 이제 먹방을 어떻게 했냐면은 야 흉가도 했었죠. 그 제가 이제 얼굴이 좀 너무 진지하고 목소리도 굵고 하니까 나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농담이나 드립을 치면은 다 농담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욕먹는 것도 많죠. 오버워치에서도 채팅으로 막 애들한테 뭐라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농담만 진담만 드립인데 맨날 남 탓한다 싸움 노려줘. 하여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그 아랍 모자 쓰고 딱 방송했거든요. 그때 그 상태로 먹방을 했죠. 약간 그때 내가 영상들을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그 뭐야 그거 남아 하나 뭐 남아있냐면은 그때 쓰던 대기 영상 뭐 이런 거 잠깐만요 그때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이야 막 가면 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0년 2011년도에요 그때 이렇게 컨셉 잡고 방송하는 최초 일단 이제 화면만 봐도 재밌으니까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 저 때는 이제 초등력 초딩 팬들도 많았죠. 그래갖고 이제 먹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는 이제 좋아요 그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는 추천이었거든요. 그 추천 몇개 되면 이제 눈 공개해서 이제 선글라스 데리고 뭐 이런 거니까 추천 될 때까지 또 애들이 안 나가. 그러니까 방송 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모습으로 드립을 치니까 이제 애들 다 농담인지 이해하더라고. 별거 아닌 드립을 쳐도 다 좋아해 애들이.
그때 막그 먹방 끝나고 이제 전대라고 해서 전화 개그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12월 12일 날뭐뭘 한다 그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12.12 사태 그러니까는 진짜 별로 재미도 없는 드립인데 얘가 말을 못하고 웃겨가지고 그냥 아무래도 그 분장 그것 때문에 하여튼 예.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막그 좋아요 이거 추천 받으면 몇개 받으면은 뭐눈 공개 몇개 받으면 뭐 모자 벗겠다 막 이런 거를 해놓고 하니까는 그럴 거 하여튼 그때 그 컨셉으로 한달 하다가 그때 이제 좀어 시청자한테 휘둘렸죠. 그때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 그런 거눈 보고 하니까 벗고 하는 게더 낫다라는 막 그런 채팅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한달반 정도 컨셉을 하다가 벗고 했죠. 근데 그 컨셉을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컨셉 버려가지고 이제 벗고 나니까 이제 한 2주는 더잘 됐어. 2주는 왜냐면은 벗었으니까 신기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어그로 끌려가지고 근데 2주 딱 지나니까는 뭔 드립을 쳐도 이제 안 웃는 거야 애들이.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아뭐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우려했던 그런가가 그래갖고 이제 아씨 근데 또 다시 벗었는데 다시 또 쓰기엔 또 안 맞잖아요. 어제 공개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래도 뭐안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먹방 잘 됐으니까. 물론 그 썼을 때보다는 좀덜 됐는데 썼을 때는 쓰고 그냥 메이저로 바로 그냥 갔는데 벗으니까 이제 다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진짜 후회하는 게한 2년 정도 울고 먹었으면 하여튼 그렇고 이제 벗고 이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이제 먹방하고 전대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방송을 좀 살려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야방이 안 됐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 캠코더가 방송할 수 있는 캠코더가 나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동생들이었구나 동생들하고 한번 휴가 체험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유명한 흉가한테서 갔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막 흉가 막 이런 거뭐 정보도 없었고 갔는데 우연히 알게 돼서 갔거든요. 재밌더라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아 흉가 체험을 해보자 야방으로. 근데 이제 그게 또 대박 맞죠. 아프리카 방송에서 흉가 체험을 제가 제일 먼저 한건 아닌데 정기적으로 이제 컨텐츠화 한 거는 제가 최초. 저보다 먼저 이제 흉가 체험 가신 분들은 있긴 하거든요. 그분들은 한번 가고 말고 했는데 저는 한번 가서 완전 대박 났으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고정 컨텐츠화 해서 한게 이제 제가 최초 그래갖고 잘 됐죠. 잘 되다가 그다음 이제 근데 그때도 그 경제적으로는 막 후원 같은 거막 미션 걸고 간게 아니고 또 미션 걸고 막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때 되면 제가 가고 이랬었어가지고 돈은 못 벌었죠. 내가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갔지.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이제 망한 거는 김오띠님 애도 올라간 게 감사합니다. 열혈들 이렇게 침묵 때문에 뒤통수 맞고 뭐 그랬죠. 아 그래요? 채팅 줬어요 인제로. 어쨌든 뭐 그랬네.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도 막 그때 막 방송 망하고 해서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들 때는 막 돈보다도 막그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게좀 상처가 커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이제 그때 또아 그래 아 김호태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또 힘이 돼준 분들도 있었겠죠 저죠 저한테 그런 분들 되게 감사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셨고 조용히 봐주시면서도 잊지 않고 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또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건 저도 재밌고. 그래서 방송하고 있어요. 하여튼, 예, 먹방.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예, 먹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